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자리가 바뀌었죠? 오늘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네, 김광석 본인 등판입니다. 오늘 저 대신 진행을 맡아주실 최휘 아나운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별 MC로 오게 된 아나운서 최입니다. 지금 YTN 라디오에서 장방구니 경제부터 거시경제까지 경제 이야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부터 생생경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진행하시는 아나운서님이십니다. 진짜 내용 좋고요. 저도 지나다닐 때 그거 보고 또 지난 것도 유튜브로도 보고. 또 직접 출연도 몇번 그렇죠. 하셨잖아요. 출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 오셨어요? 너무 제가요? 바쁘신가 봐요. 아닙니다. 불러주시면 제가 무조건 여기 와주셨는데, 네. 저도 조만간 또 YTN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또 하겠습니다. 뵙시죠. 네. 이제 진행권을 완전히 맡겨놓고 저는 초대 손님처럼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년 이 경제 전망서를 내고 계시잖아요. 2019년부터 쓰지 않으셨어요? 벌써 이번이 2023년 새 책까지 다섯 번째인데 이렇게 경제 전망 책을 꾸준하게 집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책 이미 몇권 갖고 오, 계시잖아요. 그럼요. 저 여기 앞에 있네요. 마침 2022 위드 코로나 저는 이 책을 정말 열심히 봤거든요. 이 그러셨군요. 책을 시작으로 사실 교수님 팬이 돼서 경익남도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 열혈 그러셨군요. 애청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출연하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히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그냥 잘 아시겠지만 백그라운드가 이제 경제연구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이제 보고서로만 썼었죠. 그러다가 경제 전망을 대중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이 속에서 경제를 그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투자 포지션을 가져가고 혹은 기업 의사결정자들은 어떤 경영 전략을 취하고 정부도 역시 어떤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야 될지 제대로 이 경제 현황을 먼저 들여다보고 움직여야 되겠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자 네. 시작을 했고, 과분하게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지금 다섯 번째 경제전망서가 나왔고, 네. 그리고 저는 이미 프롤로그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50년 전망까지 정말요?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네. 끝까지 모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2050년까지 모으셔야 됩니다. 네, 드래곤볼 모으듯이 네, 드래곤볼 제가 모으듯이 꼭 모으셔야 정말 잘 모아보겠습니다. 됩니다. 근데 매년 보면은 사실 그 서점에 딱 들어서면 베스트셀러 그 코너에 딱이 책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의 책이. 정말 대단하신데. 우리는 경제 전망을 왜 알아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하지 말자. 당하지 네, 말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를 알아야 된다. 물론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돈이 안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당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버는 걸 떠나서. 근데 2020년, 21년 주택가격 대세 상승 장일 때 그때 주택가격 상승하고 주가 상승하고 그냥 그거 관계없이 열심히 일한 분들 당한 거거든요. 네. 월급쟁이 세입자들 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하다가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하니까 아, 안 되겠어요. 꼭 집은 사야 되겠어. 영원히 못살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21년 끝자락에 사십니다. 근데 사자마자 지금 떨어지잖아요. 네, 금리는 오르고. 그러니까요. 그런 경제 국면을 이해하면 사실 저도 이제 전망서를 내지만 20년 경제 전망서에는 영끌에서 집 사세요라고 말씀드렸고 21년 전망서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거라고 했고 22년 전망서에서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집 사지 마셔라. 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국면을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수 있어요.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그림 그리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달려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년 책쓸 때, 그리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책낼 때부터 강조했던 그 문구가 있는데,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눈 감고 운전하지 마셔라. 눈 네. 감고 운전하면 당한다. 경제 국면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움직일까,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어떤 현안이 등장할까, 이런 것을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경제 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3년 경제를 전망해 볼 수 있는 또 신간 따끈따끈한 책을 또 내셨잖아요. 네.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 3분 미니 강연을 지금 바로 뭐 시작을 해도 될까요? 그래야죠. 네. 예. 네, 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 전망을 좀 짧게 말씀드려 보면 그레이트 리세션. 안 좋은 표현입니다. 네, 대침체 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22년에도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 경제 현상, 주가는 떨어지고 달러는 높아지고 집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모든 현상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정말 많이 말씀드려왔습니다. 물가, 금리, 시장인 거예요. 물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하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는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시장에는 첫 번째가 실물 경제죠. 이 금리 인하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인공호흡이에요. 혼자 숨 못 쉴 때 숨 쉬게 만들어주는 게 금리 인하예요. 팬데믹 경제 위기 왔을 때, 또 그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그때마다 이 위기 상황에 경제가 혼자 순환되지 못하니까 인공호흡해주듯이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하가 있으면서 자산 버블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인공호흡이 멈추는 거죠. 스스로 자생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국면. 다시 말하면 온전히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호흡이 멈춘 거예요.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거죠. 결국 실물 경제 침체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외환시장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빠르다 보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금리 인상 행보가 강하다 보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이 외환시장의 흐름, 또 이런 리세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투자 자금들이 현금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돈의 이동이 일고 있죠. 그러면서 더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이죠. 주식시장입니다. 예, 돈이 이동하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그 자금이 빠져나오니까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는 거죠. 주식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바라보다가 5만 전자로 떨어진 지금인데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역대 최고 실적만 계속 발표해왔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인 거죠.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졌을 때 10만 전자 가까이 갔다면 금리 과감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떨어진 것이죠. 국면을 이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아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인데요. 예, 거품이 수축되는 국면,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는 국면. 이 3박자를 이해하시면 좀 22년 하반기 지금의 경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23년 경제도 이런 국면이 지속되는 해, 어쩌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야기되는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앞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해.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인내해야만 하는 해. 그런 해가 23년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당면하는 해, 또 인내해야 하는 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참 인상적이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요. 네. 전에 그 내신 책을 보면 긴축의 시대라는 책도 쓰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네. 거기서는 그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할 거라고 하셨어요. 네. 왜 그렇게 전망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22년 중반쯤에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냈고 그것은 심지어 22년 전망서에서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22년 전망서에 2022년에는 긴축의 시대가 온다.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된다.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니까 그것만을 빼서 집중적으로 다룬 게 긴축의 시대였던 거고요.
근데 23년 전망을 해보니까 그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된다. 그리고 오히려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모든 일련의 금리 인상 행위가 물가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금리 인상 행위는 물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이 언제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그걸 만들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상됐던 그 금리를 유지해 나갈 거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해, 계속 인상하다가 유지되는 해, 그 해가 23년의 모습이고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셔야 될 주제다. 부동산 관심 있으시죠? 주식 관심 있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금리를 먼저 보셔야 된다. 제가 꾸준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재테크, 그게 뭡니까?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것. 재테크란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강해질 거면 돈을 들고 있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22년 전망서에서 계속 주식하지 마셔라. 22년은 주식할 때가 아니다. 현금 보유를 늘려라. 그렇게 조언을 드렸던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이동을 살펴보고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후순위로 나머지 자산 가치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긴축의 시대가 장기화되고 오히려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그림을 먼저 상정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먼저 보고 돈의 이동을 읽은 다음에 뭐 네.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정확하십니다. 역시 생생경제 명 진행자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매년 경제 전망서를 보면은 땡땡 점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이번에 2023년 그 경제 전망서에서는 넷핍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네. 어떤 뜻일까요? 일단 점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매년 그 해를 점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2050년 전망까지 쓸 거니까 그 점들을 이어보면 이제 선이 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점으로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예, 무슨 포인트 혹은 이제 포인트 오브 썸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20년 경제 전망일 때 대전환점이라고 했죠. 뭐 디지털 대전환 또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대전환 그때는 완화의 시대가 찾아오는 거죠. 네. 예, 그런 전환 뭐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그런 대전환의 시대다라고 표현해서 대전환점 이렇게 표현했었고 21년 경제 전망서에서는 이탈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네. Point of exit. 그러니까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점차 빠져나오는 해. 21년 예,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죠. 네. 그리고 22년 전망서에서는 회귀점.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그 상념이나 불안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는 해. 지금 그 코로나19는 계속 창궐을 하지만 네. 그것에 대한 관심이나 긴장감, 불안감은 완전히 빠져나가죠. 네. 그게 이제 소비 심리나 경제를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마음이 되돌아간다. 그래서 회귀된다. 그래서 회귀점 이렇게 네. 표현을 했었고요. 두구두구두구. 23년 경제 전망은 넷핍점. 이 넷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영어로는 auster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어렵죠. 이게 궁핍하다와 좀 유사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궁핍한 건 어렵고 가난한 것인데 넷핍은 그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넷자에 궁핍함을 이겨낸다. 어려움을 이겨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3년 경제는 대침체 국면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가 진행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셔야 된다. 근데 이겨내시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책 후반부에 이 어떤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비머네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머네스크라는 엄청난 그 기록을 달성하게 된 그 근거, 계기 중에 하나가 동료의 조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 제가
23년 경제는 이렇게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셔라라는 조언을 드림으로써 그 어려운 국면이 찾아오겠지만 인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좀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내핍점 어려운 단어를 좀 선택했습니다. 2023년은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해라고 들리는데 벌써 좀 겁이 납니다. 도대체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얼마나 우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지 그레이트 리세션 이게 아까 대침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 안 온다 지금 벌써 막 말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 정말 본격화하는 걸까요? 일단 2020년에 팬데믹 위기가 왔잖아요. 경제가 움푹 빼앗았었죠. 그리고 경기가 나름 회복되는 국면, 그래서 이탈점, 회기점. 회기되다가 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고요. 경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모습에서 전쟁이 터졌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됐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 침체는 이런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어떨까요?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줄이겠죠? 그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많은 비용 부담을 의존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신사업 진출이 멈춥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또 투자를 안 하기도 해요. 애플이 얼마 전에 증산 계획을 철회했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증산하면 다 재고로 쌓일 거야. 과거에 봤던 거랑은 시나리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증산 계획을 철회하면서 주가가 또 한 번 무너진 적이 있었죠. 얼마 전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경기 침체를 예감하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높은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상대적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는 겁니다. 신사업 진출이 위축돼요. 신제품 개발이나 신제품 생산이나 생산 설비를 증대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위축되죠.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여러분들의 평균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소득이 줄면 당연히 소비도 줄죠. 소비하고 싶지가 않죠. 자, 그런 국면에서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이게 악순환이죠. 이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소득이 안 줄더라도 어떤 분들은 나 고자산가야 하지만 자산 가치도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의외로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소비 지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요. 예를 들면 돈이 많은 고자산가도 200억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190억이 됐어요. 10억 손해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도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소득이 그대로일지라도. 그러니까 자산이 소비 심리에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경기가 어렵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경기 침체. 이것은 고용 충격이 와야만 하거든요. 근데 고용이라는 것은 상당한 후행 변수예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올 것 같아. 그렇다고 고용 규모를 줄입니까? 구조 조정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 절차가 있거든요. 뭐 한 사람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채용을 몇 명 할까 계획하고 채용 심사 과정이 있고 뭐 통보하고 실제 일하는 기간까지는 예를 들어서 구직자가 취업자가 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거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고용이 그날 회복되는 게 아니고 고용이 침체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고용 침체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후행 변수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고용 침체가 당장 온 건 아니라서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게 악화되진 않았는 상황인데 이 고용 침체가 같이 맞물릴 때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가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경기 후퇴 국면에서 경기 침체 국면으로까지 전개되는 그런 과정, 그게 23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최근에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는 건가요? 고용 지표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그널이죠.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는. 근데 아직도 완전 고용에 가까운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해석해보면 금리 인상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22년 전망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신 보급이 불균형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선진국들만 나름 회복됐어요. 신흥개국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미국은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먼저 경제가 회복되던 그 국면에서 이 물가 상승이 오니까 전쟁이 닥치니까 금리로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아직도 인공호흡 필요한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이 일련의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킹달러를 만드는 거죠. 그런 현상.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다만 미국 전망치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죠. 페드의 전망에 따르면 22년 미국 경제가 0.2%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낮은 성장세고요. 네. 그 낮은 성장세 0%대에 가까워 거의 0 혹은 마이너스도 자칫 못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지금 당장 닥친 것이고 고용은 후행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23년에 더 받아들 것이다.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시그널들이 나타나지만 실제 실업률 그 자체, 실업자가 늘어나고 취업자가 줄어드는 그 현상 그 자체에는 조금 더 있다가 보게 되실 것이다. 23년 초중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균열이 조금씩 벌써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